이것이 바로 비장의 무기가 있는 비밀의 방? 커버스 아니, 이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선제주가 또 좋으시군요. 방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것들? 다 인물이죠. 네. 벽면엔 스타들의 얼굴이 빼고. 어머, 이건 바로 알겠어요. 훑어봐도 우리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 종이 한 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얼굴들. 전적으로 믿어야 할 실력자의 등장. 이 연필이요? 네, 이게 에드리스는... 저의 비장의 무기 최종병기입니다. 아... 바로 이 연필이 주인공의 최종병기 되시겠다. 음영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연필이 확실합니다. 좀 저렇게 가까이 보면 더 똑같네요.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머리카락.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너무 똑같아. 눈은 입술까지 연필로 어머. 완벽 묘사. 아, 입술도 똑같네요. 이번엔 스크린을 뚫고 나온 스타 마블리. 마치 사진을 대고 그린 듯 한치 오차없는 그림. 무난 턱선과 눈가에 주름까지 입체감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요즘 핫한 스타들도 빠질 수 없겠죠. 대세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흩날릴 듯한 머리카락까지 완벽. 이번에는 음악 장르를 넘나들듯 느낌까지 달라졌네. 무엇을 그리든 연필로 원래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낸 연필의 마법사. 이름하여 선택과 집중. 사진 속 제니의 모습이 이란 씨의 그림 속에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얼굴 부분은 집중해 세밀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여백으로 남겨. 그렇네요. 얼굴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한다. 막 저 보고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요소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트 무늬로 넣어봤어요. 옷도 바뀌고. 네. 주인공만의 패션 감각 살아나고 새로운 요소 플러스. 아무래도 스타니까 이제 별 가면 속에서 나오는 이제 모습을 그려보셨어요. 덕분에 얼굴의 디테일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 그의 전공은? 네, 제가 대학에서 서양화 전공을 했었거든요. 아, 인물화가 아니네요. 몽환적인 느낌으로 캔버스에 그려낸 주인공의 유화 작품들.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유난히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했던 일환 씨. 원하던 미대에 진학했지만 그림이 점차 스트레스가 됐다.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기분 전환 겸 붓이 아닌 연필을 잡았고 어머니. 부모님 칭찬에 힘입어 취미로 그리기 시작한 연필 그림. 연필 하나로 자신감을 찾은 주인공. 그림 하나 더 갑시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한번 그려달라는 이제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려주세요. 이야, 방탄소년단의 슈퍼히어로 지민군. 전 세계를 뒤흔든 미모. 자신 있어요? 할게요. 소심한 나의 모습은 안녕. 연필 그림 앞에선 한없이 과감해지는 일환 씨. 날카로운 턱선과 치명적인 눈빛. 있다 있다 나온다 나온다. 더러운 금발 표현까지. 얼굴 있어요. 집중에 집중을 더하는데. 연필은 아무래도 저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해주고 되게 자신감도 많이 심어주고 되게 고맙죠. 최선을 다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유명한 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됐네요. 어디 봐봐요. 너무 기대돼요. 이야. 정말 전적으로 믿고 보는 실력. 어려 보여요. 빛나는 금발에 독특한 피부 표현. 흑백인데 금발이 보이죠? 대단하다. 특별한 주인공을 위한 깜짝 선물이라는데 누굴까요? 오, 밤이 오는데. 어떡해. 어떡해. 사슴 같은 눈망울에 이은하 아나운서가 그림의 주인공이었네요. 이야, 예쁘다. 귀한 선물 배달 갑니다. 이거 저요? 이때가 저 한 5살 어렸을 때인데 그때를 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보다 더 예쁘게 그려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조신하고 차분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동을 주는 그림 기대할게요.